Hello, divers. I'm your community manager, Yuna. Hello. 네, 저 오늘은 저희 둘은 한글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데이브 더 다이버 디렉터를 맡고 있는 황재우라고 합니다. And here's a special guest today. It's Giyeom Nim. Please say hi to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브 더 다이버 아트 디렉터를 맡고 있는 정기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We're here today because of our first fan art event. Yay! We could have just listed the name of the winners, but there were more than about 70 participants who posted their great, great artwork. So we wanted to make sure to share them with you guys and see how fantastic they were. 저희가 처음에 그 팬아트 이벤트를 기획을 했을 때 이제 누가 좀 안 올려주시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을 했는데 너무 많이 좋은 것들을 올려주셔서 매일매일 보면서 되게 행복했습니다. 네, 퀄리티도 너무 좋고 내용도 너무 좋아서 아마 여러분도 이 비디오를 보시면서 되게 즐겁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So, are we all ready now? Yeah. 네. Okay. For better communication, we're gonna comment in Korean. 지금부터 그럼 시작을 하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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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첫 번째 작품은 펭귄님 작품입니다. 봐주시고요. 어떠신가요? 저는 이 작품 봤을 때 네, 굉장히 저희 게임에 있는 쿡스타의 리소스를 잘 활용하셨고 캐릭터들이 너무 표정이 좋고 이 밤의 스시집을 표현을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지금 봤습니다. 네. 아, 저는 이 그림 되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작품입니다. 뭔가 그 저희 세 명 남성 주인공들의 개성과 에너지가 잘 느껴지는 그리고 그 저희 팀에 이 그림을 되게 마음에 들어 하셔서 바탕화면으로 해놓으신 분이 있어요. 개발자 중에. 네. 밀빈님 작품인데요. 실제로 다이빙을 하시면 이런 광경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꽤 리얼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고, 저 처음 썸네일로 봤을 때 그냥 그리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픽셀로 작업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너무 따뜻한 픽셀로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기서 자세히 보니까 저 케이크가 스시예요. 네, 초밥이었어요. 저희 나중에 많이 팔면은 저거 축하 파티 할 때 저 케이크로 한 번. 아, 저희 지난번에 캐릭터 인기 투표할 때도 모모가 인기가 많았는데 네, 저희 내부적으로 좀 모모 콘텐츠를 좀 더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좀 있어요. 네. 정식 출시 때 뭔가 조금 더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디아보는 약간 그 주근깨 있고 네. 장난꾸러기 소녀 같지만 뭔가 여동생 같은 느낌 그런 것도 너무 좋았고 네, 되게 마음에 드는데요. 오, 좋아요. 그리고 참. 제가 여기서 너무 이렇게 강한 그 리액션을 하면 네.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해도 될까요? 참으로 네. 넓은 마음의 소유자이신 네. 것 같네요. 오, 반초 버전의 곰이에요. 귀여운데요? 픽셀로 그렸을 때 사실 참고로 이런 얼굴 했는데 그대로 구현을 해줘서 너무나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되게 픽셀에서 설명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까지도 제가 캐릭터를 디자인하면서 생각했던 거를 거의 비슷하게 구현해 주셨어요. 그래서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란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데이브에서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부분, 빛이나 저런 생물들 구도를 되게 잘 표현해 주신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면은 구성 요소에 되게 디테일하게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웹툰으로 이걸 그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었습니다. 네. 이거는 뭐 반초하면 생각나는 표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시그니처 표정이죠. 그럼요. 네. 같이 심해요. 잡으러 갈래? 이거 저는 스티커로 나오면 꼭 붙이고 싶어요. 저 표정이 너무 좋아요. 아주 하는. 그리고 저희 픽셀을 그 많이 안 쓰시면서도 저희 캐릭터들의 특징을 네. 잘 표현했는데 또 거기다가 이제 고양이로 오해화를 시키셔서 네, 전 되게 재밌게 봤어요. 네. 좋아요. 네. 네. 안아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가 보스에서 보여주려고 했던 그런 느낌들, 클리오네 같은 것들 그런 거 너무 잘 표현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 네. 저희 이벤트 하자마자 올려주셔서 네네. 제가 아까 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도 안 올리면 어떡하지? 를 깨주신 작품이라 네. 네,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이. 이 작품은 파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제작을 맡기고 싶네요. 네. 네. 연락주세요. Please call us. 누군가 좀 보고 애니멀을 시켜줄 때 참고했으면 네. 좋겠어요. 넷플릭스에서 한번 네. 봤으면 좋겠네요.
뭐 어떻게 이것도 영어로 해야 되나? Hi Netflix. You know. 되게 고생을 하면서 만든 씬이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딱 잡아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페인팅 진짜 멋스럽지 않나요? 이게 세 번째 작품이시래요. 아크릴화인가요? 네, 굿질이 굉장히 멋스러워요. 네네네, 실제로 다 하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성이 엄청납니다. 아, 이거 제 퍼스널 페이보릿이에요. 이거는 그냥 10 out of 10입니다. 진짜 컴포지션 아니면 크리에이티비티 뭐 sincerity 다 진짜 10 out of 10이에요 이거는. 아, 이거는 보기만 해도 약간 시끄러운 느낌이 좀 드는데요. 이거는 저희 게임 이름 바꿔야 되지 않나요? 데이브 더 다이버가 아니라 니아모 더 머메이드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특히나 저 비늘 표현을 저는 보고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너무 저렇게 아름답게 표현이 되면서도 심플하게 해서, 네, 그리고 색감도 거인족 그 환경에 맞게 너무 잘 표현해 주셔서 정말 잘 그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약간 이런 거에 끌리는데 그 사나이들의 우정이 느껴지는 요 맥주씬. 요거는 거의 물속의 히트맨 아닙니까? 약간 갯모애인데요. 아, 이 작품은 저희 와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코멘트를 해주셨었잖아요. 네, 이거 정말 아이디어가 너무 뛰어난 작품이라고 생각돼요. 하나하나 이제 캐릭터들의 특성을 잘 살려가지고 이렇게 스시에다가 딱 얹어놓은 게 사실 좀 생각해보면 잔인한데, 네, 너무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사랑받고 있는 데이브. 요 장면은, 돌고래 장면은 되게 많은 분들이 인상깊게 보신 것 같아요. 네, 저희도 되게 뿌듯합니다. 움직이는 거죠? 네. 오늘 입고 오신 그것이군요. 네, 네. 저는 너바나를 좋아합니다. 속박의 사슬 대 사시미 칼입니다. 이거 매우 위험한 대결이 되겠네요. 아, 이게 참 디렉터로서 사실 되게 하고 싶은 콜라보들이거든요. 이렇게 기존에 애니에 있는 캐릭터들하고 같이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네. 그 저희의 꿈을 그림으로 그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은 프로 같습니다, 거의. 네. 네, 이건 정말. 형태나 라인을 쓰시는 게. 이거 뒷골목에서 다시 보는. 네. 그런 거 아닌가요? 어디서 봤을 것 같은 퀄리티. 네. 네. 아니, 팬아트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분이 상어 머리를 팬아트로 해주실 거라 저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거든요. 네. 굉장히 고퀄리티로. 네. 저는 이 구도가 진짜 마음에 들었는데 정말 이 스시집의 손님이 돼서 앉아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 무너진 스시집의 쪽을 좀 디테일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초반에 그래서 스피커나 병 넘어지는 거랑 네온사인 깨진 거 그리고 손님이 기다리는 저거랑 그 특히 저희가 저 밤쪽 톤을 표현할 때 많이 공을 들였는데 그 톤까지도 굉장히 잘 관찰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데이브 표정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네. 그리고 그 게임에서 많은 분들이 느끼셨던 그 감정 그대로 잘 표현해주신 것 같습니다. 심해에서 곡괭이랑 저희 보시면은 라이트도 다 표현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닥뜨린 상황을 정면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다. 네, 딱 그렇게 잘 잡힌 작품입니다. 우리 새침대기 람공주. 네, 드디어 나왔네요. 너무 귀여워요, 이거. 네, 그 깊이감을 굉장히 잘 표현해주셨고요. 이거 그림 보고 있으면은 움직여요. 그러네요, 진짜로. 네, 한 5분 정도 보고 있으면은. 움직입니다. 저희가 지금 많이 준비를 못하고 있긴 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커스튬 시스템 네, 딱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 걸 원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네. Oldies but goodies.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든 작품이었어요. 이걸 딱 보고 사실 저희 게임 요소로 보기는 조금 매칭이 다르지만 이게 주제에 맞게 그림 자체가 가지고 있는 눈에서의 공포감 그리고 특히 저 뒤에 손님이 뒤돌아보고 있는 게 그 공포 요소를 굉장히 잘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브의 그 저 공허한 표정 너무 좋게 봤습니다. 저는 네. 이토준지 느낌 나는. 네네. 또 한 번 너바나. 네. 이쿠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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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탐스러운 저 알 네. 보십시오. 너무 잘 그리신 것 같고 제 생각에 스시를 먼저 그리셨는데 네. 이거를 본인의 행복을 표현하기 위해서 데이블 나중에 넣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삐직삐직 이런가요? 네. 감정.
이거는 타이퍼도 그렇고 라인이나 저런 완성도가 너무 훌륭해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이걸 보고. 네. 아, 또 다른 코스튬. 네. 네. 아, 저희가 내부적으로 많은 준비가 될 때까지 이제 이런 코스튬으로 만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좀 위험한 그림 아닌가요? 저는 사실 이 다음이 그려지거든요. 저 시선 처리를 보세요. 모모의 시선 처리. 난 저걸 엎을 거야. 어, 이건 너무 무서웠어요. 아. 저는 보이지 않는데 엄습하는 공포. 네. 아, 오. 아, 요거. 네. 네. 제가 좋아하는 더프. 네. 네. 무슨 상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지는 저 얼굴. 대왕 오징어가 들어간 라면이죠. 네, 국물 맛이 끝내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저 배를 잡고 있는 디테일이 굉장히 좋았어요. 아, 정말 잘 그리신 것 같습니다. 디테일이 그냥 네, 훌륭합니다. 역시 아, 코브라. 네. 코브라의 쿨한 느낌 좋습니다. 저 수염, 네. 얼굴에 상처, 지문도 있어요. 네. 묘하게 저 마키의 그 표정이 슬픔이 담겨 있어서 그 표정을 굉장히 잘 그려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거 해주셔야 됐어요. 요거 인기 많았던 작품이죠. 네,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셨고 저희 게임의 컷신에 쓰는 요 솔트베의 느낌 네, 그걸 그대로 포스터처럼 만들어주신 정말 멋진 작품입니다. 네. 저희 데이브 더 다이버의 공식 커플 제1호 그쵸? 그쵸. 요거 데이브 모바일 게임으로 나오면 약간 이런 네. 느낌으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연어 쓰시군요. 좋아하십니까 연어? 네, 네 저는 이걸 보면서 계속 이러고 있었어요. 저희가 이걸 보고 팀에서 나왔던 얘기가 그러고 보니 우리는 연어 쓰시가 없다. 네. 페어스베이더 게임이 연어 쓰시가 없어요. 연어 파티 같은 거를 젊은 시절의 코브라 이 호탕한 느낌 쿨가이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는 네. 와우! That was heaps, but it's so sad that we only need to make a choice for four winners. We're gonna have some little conversation, so to have a look and who's gonna be the winner, yeah?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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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it was very tough to make decision. We are now going to announce four winners. There's nothing different in order to be announced. They're all equally four winners. So Kia is now going to announce our winners. Please. 네. 수상자를 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 수상하신 분은 스노우 스시. 네, 일단 수상하게 된 이유는요, 뭐 아까 전에 코멘트 했듯이 우선 가장 아이디어가 돋보인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구성도 굉장히 깔끔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신 관계로 저희가 이게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네, 이 작품 박춘자님 축하드립니다. 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저희 게임을 많이 관찰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들고 캐릭터에 대한 그 디테일과 그 표정 그런 것들을 저희 게임 속에 있는 거를 매우 잘 표현을 해주셔서 이렇게 수상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네, 이번 메가 컴퓨터 맞죠? 네, 메가 컴퓨터. 네, 그 아까 코멘트도 아마 제일 길었을 것 같아요. 그 저희의 그 인게임에서 보여주는 구도와 표정 그리고 저희 게임 이분도 마찬가지로 저희 게임을 굉장히 관찰을 많이 해주시고 그걸 그대로 팬아트에 많이 녹여주신 점 그리고 표현도 하나하나 보면은 굉장히 어울리고 그 개성에 맞게끔 그려주셔가지고 수상자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작품은 네, 라시사우루스님의 작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 작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선 유나님의 굉장히 추천을 받은 작품이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림인 줄 알았는데 이게 보니까 일일이 다 바느질을 해서 했던 작품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정성이 많이 들어가 있고 특히나 이렇게 이 형식으로
해석을 할 때 저희 게임과 다르게 형태도 여기에 맞춰서 굉장히 통일감 있게 잘 구성을 해주셔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Oh, for those four winners of the event will be rewarded with $20 worth of Steam gift cards. I'll be contacting you individually through DM, so don't miss out. For the rest of the participants, we really, really appreciate your effort. Thank you so much for your great work and love towards Dave the Diver. We have also enjoyed going through all the fan arts you have posted today. Before we end this video today, J-Ho has a few things to share with you guys, so please go on. 네, 그 팬아트 너무 감사드리고요. 요 감사한 마음에 조금이나마 보답드릴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몇 가지 업데이트를 네, 4월 중에 진행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네,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시고 불편하셨던 거를 조금 해소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심의 UV라이트. 이제 10회에서 UV라이트가 소멸이 되면은 다시 박스를 열어서 집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네, 충전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줄어들면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찰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10회에서 계속 UV라이트를 찾지 않더라도 가지고 다니실 수 있고 또 노란 박스를 열었을 때 다른 근접 무기나 아이템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게임 세팅. 물속에서 볼륨을 조절하거나 해상도 메뉴 같은 거에 접속을 못해서 네,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물속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게 다는 아니고 저희가 정식 출시할 때는 물속에서 물고기의 정보를 보실 수 있도록 네, 컨텐츠를 만들 예정이니까 이것도 기다려 주십시오. 세 번째,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예전부터 이제 많은 유저분들이 요청이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저희가 제공을 하기에 좀 검토할 사항들이 많아서 확답을 못 드렸었는데 무려는 아니죠. 딴 데가 있으니까. 네. 키바인딩을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그 저희가 사실 게임 안에 여러 가지 컨텐츠가 있어서 요거를 자유롭게 키를 바인딩을 하면은 조금 우려되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래도 네. 여러분들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도 만들어서 네. 다음 업데이트에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헤드는 아니고 네. 키보드를 제공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 날짜를 확정드릴 수는 없겠지만 조만간에 날짜를 공유 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Wow, that sounds great. Okay, that's it for today. Thanks for watching. Make sure you join our Discord and we'll see you around. Bye bye. Thank you for watching us. Thank you again.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Subscribe. Subscribe us.